자,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저희 셋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둘다 거대하다. 화면이 꽉 차버리네. 와, 근데 확실히 진짜 피지컬이 진짜 좋다. 형은 뭐 어깨가 깎였어요? 내가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고 네가 존나 안 좋은 거야. 아, 그래? 잠깐만, 나좀 빠졌어. 내가 그래? 이렇게 오! 빠졌어. 뭐야, 왜 이렇게 슬림해? 야, 어디 갔어? 그니까, 왜 이렇게 슬림해? 나 117kg 찍었어. 오, 몇 킬로인데요? 나 123에서 지금 117kg, 6kg 빠졌지. 인정. 고작? 가자. 아, 나 진짜 운동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나 진짜 100kg가 넘어가니까. 아니, 근데 왜 아다업이 올라오는 거야? 연보성 올라오는데? 연보성업이 왜 아다업이야? 원래 그거잖아요. 아다업. 그게 아다야? 아다업이에요. 아니, 캐릭터가. 캐릭터가. 아, 그래서 캐릭터가 캡틴 아다야? 디스코 A가 그 아다의 아다. A잖아요. 아, 창현이 형이 찍어줬대. 아, 진짜? 아. 그러면 창현이 형이 찍어줘서 어머, 왔으면 창현 어떡하지? 왜? 어떡하지? 나 오늘 창현이 형 존나 깔 건데? 존나, 아이, 어떡하지? 아이, 여러분, 나 어떡하지? 나 아까 방송 보면서, 아, 씨발,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존나 말리는 거야. 아, 진짜 창현이 형은 다만 웃는 스타일이라고. 방방도 안 된다고. 아니, 그 하지 형이 말라고. 오랜만에 보라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약간 좀그 뽕이 오른 것 같더라고. 이거 리딸 존나 하면서 막 BJ들 막 알아서 채팅창에서 평가하기 만들고, 그 형이 머리가 좋다. 자기 입으로는 안 하고 난 자기 내 입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채팅창에 반응을 끌어올리는데 그 형은 리딸을 존나 하면서 시청자들이 까주길. 그러면 자기는 이제 면죄부가 생기잖아. 아, 그래서 오늘 깔려고 했는데 창현이 형이 좌표를 찍어줘서 조금 애매해졌네. 아, 좀 그러네. 아, 둘이 왜 그렇게 창현이 형에 대해 이렇게 말리는 거야? 창현이 형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전에 아니, 무슨 볼드모트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러니까 나랑은 창현이 형이랑 안 좋은 게 전혀 없어. 오히려 좋은데 창현이 형이 다른 BJ들하고 좀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아, 이 형. 형에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음소거를 하는 게이 형은 좀그 형은 예를 들어서 3년 전 일을 갑자기 3년 후에 얘기를 해버린 스타일이라가지고 웬만하면 그 형한테 실수를 잘안 아, 하려고 이 형은 그러지. 찐이요. 아, 또 그래? 형이라는 게 소름이래. 또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창현 형한테 가장 그래 좀 이렇게 대적할 만한 창현 저격수가 K 아니었나? 아, 예전에 방송 키고 너무 크게 한번 싸워가지고 맞을래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창현이 형이 리니지 한참 할때 리니지에 적혈인 애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사또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만 명을 데리고 내 방송을 온 거야. 아, 창현이 진짜? 형한테 너무 두드러 맞으니까 창현이 형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 게임 안에서? 네. 너무 따라다니면서 아, 괴롭히니까 K 보고 패달라고? 네. 너도 했었어 리니지? 저 했었죠. 얘 리니지 때문에 아프리카 한 거야, 얘는? 리니지 BJ였잖아, 기억 안 나요? 아까 그건 아는데 그 예, 아주 옛날이었네, 그러면은? 아니, 이거 최근 일이에요. 아, 최근에 남편, 샀다가 그럼 잘 되고 나서도 너 게임을 했던 거야? 잘 되고 나서는 안 했어요. 아, 잘 되고 나서 안 했지. 잘 되고 나서 안 했어요.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더 패달라고? 더 패달라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는 좀 약간 노빠코 토크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네. 최근도 최근에 약간 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는 진짜 방송의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원래는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세아랑 같이 했던 거 닥터차. 닥터차. 그때 약간 얘가 좀 그치, 약간 힘들어했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그 꼰대 프레임 때문에 말만 하면 아으 아으 올라가고 그랬는데 말만 하면 두더지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 듭니다. 여러분들 또 벌써 읍부부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안될 때는 막 콘텐츠로 막 일주일에 6개씩 해도 뭔가 안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잖아. 아, 요즘 폼 존나 콘텐츠는 좋아. 일도 안 하고 있어. 에이, 그건 형이 할말 아니지. 형도 폼 완전 최상위구만 지금. 아이, 나는 비글즈 빨이죠. 솔직하게 아, 말해서. 비글즈 빨을 받는 게 형의 능력이잖아. 아, 그렇지. 잠깐만. 비글즈에 들어간 거 자체가 그 봉준 라인 아니야? 라인? 저는 봉준 라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난 최군 라인이다. 그게 씨발 속편해. 그게 속편해. 요즘 이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 씨발 K야 너 누구 라인이야? 봉 쪽이냐 철 쪽이냐? 저 최군 라인입니다. 그건 맞지. 제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네. 형은 누구 라인이에요? 이게 중요하네 그러면. 아, 저는 그냥 서수길 라인도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 저는 뭔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코트라인에 코트라인에. 아, 근데 진짜 전에 약간 좀 그런 그 크루라기보단 약간 유닛 활동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강부자, 뭐 K3 이런 거 했잖아. 강부자 오랜만에 듣네요. 아, 강부자 진짜 오랜만에. 강부자가 멤버가 누구 있었지? 셀리. 셀리, 박가리. 박가리. 아, 셀리 있었어? 강부자가 그게 이제 강남사는
그런 건가? 강남 사는 부자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진짜 안 티 꼬이기 딱 좋은 이름이다. 어, 그죠. 강남 사는 부자들의 부자. 모임. 박가림이 만들었어요. 네, 약간 박가림. 근데 요즘 강남 사는 BJ분들의 입지가 네. 좀 약간 좀 강남 그런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얘기로 좀 강남 카르텔이라든지. 아 카르텔이다. 약간 요런 존먹이다 아, 예전에.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강남 카르텔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지코 형이 만들었던 거예요. 아 카르텔은. 아니 솔직히 어, 말할게. 저, 진짜 솔 딱 말할게. 근데 강남 사는 BJ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네.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에서. 강남 사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돈이나 어. 뭐 슈퍼카를 탄다든지 뭐니까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부럽고 좀 약간 생생하고 솔직히 어. 학교에서 우리 여러분들 어. 학급으로 따지면은 일진 애들 같이 몰려다니면서 아. 약간 좀 이렇게 시크한 일진들 있잖아. 아. 걔네들 같은 느낌이야. 노는 애들끼리 놀고 약간 등한시하고 아 뭐야 씨발 이러고 하고 괜히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아 네가 얘기하세요. 아, 잠깐만요. 그럼 아니 네가 얘기하세요. 일단 등한시하고 네. 남을 무시하고 어. 뒤에서 남 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그치. 소주 한잔 마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네는 안 제가... 까겠지. 너네는 안 까는데 약간 그런 건 이제 눈으로 살짝 슬겨보면서 아 뭐야 이러면서 약간 지나가면서 근데 형 그런 거 당해봤어요? 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어. 그런 거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그 강남 그 술집 많이 다니는데 강남도 포차 남도 포차 어. 남도 포차 같은 데서 딱 가다가 또 이제 BJ 딱 누가 지나가 근데 어. 급이 낮아 어. 어 안녕 이렇게 하면서 어, 나 쟤 되게 재수없어 이러면서 어, 재수없지 않냐? 안녕 이러면서 네, 안 약간. 그러죠 안 그럽니까? 네, 아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럽니다 저는 앞에서 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 강남에서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어. 형이 지금 좀 약간 살짝 디스했는데 형 내가 불러서 강남 올 때 존나 행복해하더만 야 뭐냐면은 곧 나는 부러운 거지 집에만 어. 있다가 어. 그것도 이 새끼가 불러줘가지고 어. 람, 야무지게 람보르기니 딱 옆자리 딱 태워주고 음악 야무지게 딱 틀면서 막 어. 달리니까 사람들 시선 다 받고 어 약간 내가 좀 약간 뭐가 된 거 같고 막 어 나 네 생일 때 진짜 존나 어. 가오 살았어 어. 얘가 막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강남에 와가지고 저랑 술 마실 때 진짜 행복해했었어요 우리 집 자고 갔잖아 근데 내가 좀 그때 패션이 좀 찐따 패션이었어 청바지도 이제 거지 같은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K가 형 이런 얘기는 하더라 아니 솔직히 말할게 어 말해봐 방방마 됩니까? 아 되죠 되죠 예 형 바지 좀 바꾸세요. 와 씨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자 형, 난 맨날 듣는 얘기야. 이유를 알려줄게. 맨날 봐봐요. 듣는 얘기야. 형, 어. 상체 이렇게 큰데 하체 이렇게 말랐는데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씨발 형 소녀시대야? 어? 각선미자랑 왜 이렇게 해요? 긴 바지 입고 다녀요. 1년이 소원을 말해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발목 나보다 더 얇아. 근데 저는 박준규 씨 만날 때마다 듣습니다. 뭐 해라, 뭐 빼라. 어. 네, 오늘도 뭐 지적 안 당하는 팔찌. 네, 지금 팔찌 제가 빼라. 지금 만날 때마다. 아니 이 새끼 이거 존나 꼴보기 싫어. 아니 형 하나만 있을 땐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 하나는 진짜 아, 금 그래. 18K에다가 1000만짜리예요. 아 진짜. 이거는 뭐 부산 가서 2만 주고 사는데 이걸 이렇게 예쁘다고 하고 다니는 거. 색깔도 다른데. 얘가 얘 팬한테도 까였어. 이것 때문에. 아, 맞아. 가오를 너무 잡아. 그러니까 이거 딱 해놓고 나면 얘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 아, 그래가지고. 야. 어때? 이러면서 시계도 딱 차갖고 어때? 아, 야,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어때? 오, 근데 어깨 많이 쪄줘. 아, 이제 진짜 어때? 근육 쩔기네. 오. 아, 근데 잘 극복한 것 같아. 지금 되게 BJ들이 침체기가 오거나 자기가 좀 힘들어지거나 그러면은 재밌습니다. 그거를 약간 다른 쪽으로 푸는 이제 술 먹거나 약간 좀 이 새끼처럼 여자에 취해가지고 약간 그렇죠. 휴방하면서 그러던가. 그렇죠. 어. 네. 아, 그럼 형은 어떤 거에 취했어요 요즘? 난 집에서 GTA에서 게임하지. 랄프랑 같이. 랄프야 들어와가지고 나는 약간 전형적인 찐따 스타일이고. 요즘에 근데 코트는 거기에 취한 것 같은데. 뭐? 약간 틀딱 킬러. 약간 40대 대가는 형들을 때려잡는 재미로 살더라고. 어 그저께 우리 까루 형 때리더니 최근에 또 지코 형 때리고 너 이렇게 어이 얘가 진짜 노인 학대하는 놈이에요. 아, 그러게요. 예, 어른들 좀 때리지 마. 너 말 좀 빌리자면 맞아야 돼. 아 진짜 아니 자 지금 내가 딱 말할게 여러분 지코 형 맞아야 돼. 안 맞아서 그래. 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 괜히 가만히 있다가 아 이따가 준비했으니까 이거 이따가 준비했으니까 소리 많구나 오늘 최근에 안 그래도 좀 이렇게 그 형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근데 그나마 지금 형들 중에서 나는 제일 괜찮은 이미지 형이 제가요 아니 나 만만 형 만만 형은 뭔가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어디 가서 진짜 뭐 이렇게 허투루 그런 스타일 아니라서 욕 먹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만만 형은 최근에 내가 합방을 했잖아 드립이 뭐 20대 애들 다 잡아먹어 아, 그죠 그 형 몇 살이지 37 37 그리고 진짜 좀 약간 동생들도 잘 챙기고 의리 있어요
의리 있어. 의리 있어. 아 놀랬었어. 얼마 전에 그 옥규님이랑 이렇게 토마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술 먹는다 그러는데 너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어 얘는 또 방송조 중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 지금 네 팬 좀 챙겼으면 좋겠어. 방송하는 우리 윤태훈 씨는 자기가 없던 자리에 일을 다 하네요. 아 나는 아 왜냐면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뭐라고요? 인방계. 살아있는 인방계. 저는 여친과의 카톡보다도 인방계를 좋아하는 아, 그런 사람이에요. 아, 오늘 알비 예. 나가야 돼. 씨발 내 욕하는 있는 경우지 몰라고. 저는 알비 나가야 돼요. 예, 종일 인방계를 봐요. 예. 종일 본다고? 어,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보라가 돌아가는 판을 알고. 아이고야. 누가 망했구나. 누구 위치가 어떻게 됐구나. 아, 팬코 이런 것도 좀 봅니까? 팬코는 진짜 괜찮더라. 어, 저 본 적 없어요. 팬코 봤어? 팬코는 봤어. 팬코는 여러분들 이게 실명제니까 확실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익명성이 이게 사람을 가면 쓰게 만들어. 팬코는 그래도 칭찬할 거 칭찬해주고 억가가 없고 날조가 없어 거기는. 맞아 그건 맞아. 자기가 본 감상평 그대로 남기면서 고소당할 빌미는 절대 안 주는 거. 아, 그렇게 하고 글을 쓰더라고. 그러면 형이 살아있는 인방겔로로서 저희들에서 저희들 평가 좀 해주세요. 인방겔이 보는 인방겔로가 보는 우리들의 이미지. 이 새끼 쟤 존나 쓰레기고. 아니야 너 진짜 대박이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자폭하는 거야 뭐. 얘는 방송 할 때마다 개념구로 올라가가지고 와 아니, 방송 안 할 때도 올라가. 내가 나도 웬만하면 BJ들 얘기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는 방방바 되는 선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방방바가 안 되는 정말 뭐랄까 얘기하기 좀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준비하기가 좀 약간 빡셌어요. 빡세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여러분들 이제 좀 웬만하면 이제 다 토크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아무래도 좀 포커에서 망했기 때문에 원래는 남순이랑 K랑 같이 섭외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 인디언 포커 망한 거 보고 나서 너 씨익 웃었지. 아 씨발 안 나가길 잘했다. 아이 그건 아니고 근데 남순이를 섭외하려고 했다고요 원래? 아 난 그렇게 하고 난 어차피 나도 너랑 친하고 남순이랑도 친하니까 둘이 그 둘이 하다가 이거 하다가 씨발 나 뭘 꼬라봐서 싸우면은 그것도 바로 주먹이 온다. 그것 또한 개꿀잼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섭외하려 그랬는데 K가 또 공교롭게 허리 다쳐가지고 저기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뜨뜨 이렇게 이삿짐 옮겨주다가 뜨뜨 컴퓨터 형 컴퓨터는 원래 직접 옮겨야 되는 거 알죠? 아니면 이삿짐 센터에서 좀 고장내고 그러잖아요. 맞아 나도 이번에 이삿짐 했을 때 의자 하나 잊어먹고 그래. 근데 뜨뜨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 뭐야 낮에 일어나가지고 안 자고 갔다 안 자고 가가지고 그 컴퓨터를 한 번 들었는데 허리가 아작났어. 아, 한 번 들었는데 그 디스크가 찢어졌어. 아니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컴퓨터를 못 드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나 다음에 이사할 때 너가 좀 이삿짐 좀 도와줘라. 알겠습니다. 혼합용달 이런 거 이제 이용하는 거 말고 K용달 중규용달 그래요 그래요 중규용달 뭐든 중규용달 이용해서 예. 중규였다 이렇게 또 도와주다가 이렇게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용달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리통이 내 팬이거든. 아 소리통 형님 어쨌든 인방결러인데 쟤는 되게 정직한 인방겔러야. 저분도 좀 약간 얼리어답. 정직한 인방겔러가 아니라 그냥 그거 아니야? 뭐. 그냥 너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약간 그런 사람 아니야?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저분이 BJ가 무슨 사건 터졌는데 사운드가 잘 안 들린다. 맞아. 사운드 키워서 막 개념글에 올라가 있고. 맞아. 아 진짜로? 뭐 음악 쪽으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국정원처럼 지금 랄프랑 조실장이랑 얘기하는 것만 따는 거야 소리를 지금. 아 지금 딱 그렇게 해가지고 너 도와줘 직원이야? 아니 그렇게 해서 인방겔 올린다. 아 인방겔 올린다고? 소리통. 인방계를 저렇게 올리면 개새끼 아닌가? 좋은 것만. 아, 나 인방계러들은 다 개새끼라고 배워가지고. 좋은 것만. 예, 500개 줬으니까. 아, 500개 줬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준비한 이제 좀 그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료 좀 준비를 했고. 자, 일단은 최군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최군, 아까도 방금 얘기했었지만 방송에 대한 부담감, 피로도 극복한 건가? 정말 친구로서 예,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저 최근에 하고 있는 최근 활약상들 조금 모아봤습니다. 1분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BJ 방송 키고 1분 성대모사. 방송 키자마자 1분 성대모사. 오케이. 이건 또 뭐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봉주 조금 하겠습니다. 방송 키자마자입니다. 네. 아까 했잖아요. 아, 그래도 바로 하겠습니다. 키자마자 빙튜어 물 가져와라. 아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또 하시는데 아 또라이세요? 네? 자 이거 넘어가세요. 이 새끼 블랙해라 씹새끼. 아 진짜 미친 잘 따라해. 아 이게 선지 디테일이야. 지코 형. 아 예. 방송 키고 1분. 어제 마신 술이 어제 술이랑 해가지고 시국이네. 어우
방마강이 이 새끼 뭐하냐? 통수가 갖고 와. 하나 더 하시죠. 예. 맞춰보세요. 예. 예. 아우. 오. 비슷해. 예. 아. 야. 대구야. 예. 존나 비슷해 이거. 오. 예. 아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예. 아까 전에 유해디님 아 유해디님한테 상대가 저랑 맞았어요. 개 족같이 지금 나이가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어그래서 어그니 그니까 그렇죠. 참 못 죽구야 이거. 어여기까지요. 아 외로워 앞에 됐습니까? 아 이거 팬덤 지코가 부르는 아무 노래 한 번씩은 하라고 했어. 와 이거 대박. 이건 또 됐어. 와 나 이거 깔깔대고 웃다 진짜. 침 흘리고 웃었다. 어우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아 뭐가 문제야 썸띵. 분위기가 시부레 싸해. 뭐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어우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우 급한 대로 모바일 방송이라도 켜. 아 이거 야 와 콘텐츠 방송. 아 이거는 이제 방송 내용이 이제 좀 술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댓글들도 민심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것도 영상이 또 인동 올라갔더라고 유튜브. 만만이 형님이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만이 형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케미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진짜 대박이야. 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이제 그 대한 부담감 피로도 극복하고 저기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시발점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게 좀 내려오는 거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예전에는 막 아무리 인방계를 보고 해도 뭐 특정 언급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토마토가 대세래, 옥규가 대세래. 근데 사실 그 감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채팅창은 크크크로 도배가 돼 있어. 얘들이 오마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20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채팅창은 크크크로 도배인데 나는 이걸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감성인지. 그랬는데 부산을 통해서 뭐 만만 형도 만나고 채인우나 뭐 조금 나이대 있는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좀 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콘텐츠를 안 하니까 진행을 안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 아 이제 진행 약간 거기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남들을 웃기게 계속 나는 깔아주고 나는 프로그램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지금도 난 진행 안 하니까 너무 편하거든. 근데 확실히 진행을 하는데 방송을 진짜 살린 사람으로서 이제 솔직히 드리퍼들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조명을 받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 거기서 나온 재밌는 짤들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고 하는데 진행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 거야. 사실 지상파는 TV는 뭐 김성주 아나운서 뭐 진행 인정을 받잖아. 그지.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진행을 잘해도 잘하면 그냥 잘한 거고. 솔직히 BJ들끼리나 최근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저기 하는데 아, 시청자들은 이제 뭐 그렇게 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진행 쪽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게스트라든지 이렇게 활약하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바꾸니까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MC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MC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인정받고 나서 형이 드리퍼로 넘어간 게 진짜 요즘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꼰대라는 것도 내가 그냥 숨기고 이런 거보다 내가 꼰대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자. 그럼 진행자로서 예. 얼마 전에 비글즈에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 네 맞아요. 진행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제 순위 세우는 거 약간 좀 그런 거 했었는데 창현 형 얘기하기를 네가 이제 1등 그 다음에 2티어가 자기라고 그러더라고. 왜? 창현 형이 아 창현 형도 잘하지 형. 그 형 그래도 거리 노래방하고 예전에 DJ를 하기 전에 그런 MC를 했어요. 그렇죠. 창현 형이랑 영누 형이랑 아 용누랑 용누 아 용누 아 용누가 3위야? 너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창현 형은 대단한 MC죠. 대단한 MC인데 굳이 따지자면 유재석 선배님도 대단한 MC고 송혜 선생님도 대단한 MC다. 즉 굳이 따지면 창현 형은 송혜 선생님. 아니 맞잖아. 전국 딴 게 아니고 송혜 선생님은 이거야. 전국 노래자랑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MC가 있는데 보라 쪽 MC보다 음악 쪽 MC의 이거다. 음악 쪽으로. 네. 아, 대표하는 MC가 형 용누 형. 그리고 사실 뭐 김유다도 많이 하고 임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 공방 같은 게 너무 재미 없어지고 이렇게 아니 시동 걸지 마세요 형님. 아니 형 아니 시동 걸지 마세요. 아니 나 진짜 나 무섭단 말이야. 상해. 아 근데
둘이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창현 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조금 약간 조심히 하려고 한 게 있었어. 그래서 난 그 시절 때 방송을 못 봤으니까 창현이 그런 거 몰랐는데 최근 들면 진짜 인자하고 보면 방송도 잘 되고 진짜 많이 유해져가지고 이 형이 볼드모트라고?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옛날 그걸 못 느껴봐서 그래.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형이 유튜버도 구독자 지금 240만 넘고 뭐 카페도 잘 되고 하시면서 뭔가 이제 지킬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좀 유해지셨더라고. 나이가 먹으면 유해지는 그러니까 거지. 저는 창현 형이랑 너무 크게 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죄송한데 안 싸운 BJ 있나요 혹시? 아 여기가 진짜 프로파이터야. 김동현보다 전적이 더 많아. 형이랑 안 싸웠네. 나랑 안 싸웠어. 아니 얘는 트러블 메이커지. 아. 왜 안 싸운 줄 알아? 왜? 너가 항상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저 코트형이랑도 싸웠잖아요. 그래. 왜 싸운지 알아? 나한테 집에서 떡만 치는 히키코모리라고 욕했어. 씨발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야 왜 니랑 남순이랑 싸우는 게지 개새끼야. 중간에 나를 왜 불러내가지고. 나는 집에서 약발방 하다가 갑자기 K가 너 깐다. 어 뭐야. 그리고 들어가고 뭔 소리야. 이거 2014년도인가 그랬었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거 깐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 이 형이 나랑 내기를 했어. 뭐라고? 서든어택 내기를 했어. 근데 풍선을 걸고 했어. 2000개가 3000개 걸었어. 이 씨발 새끼 2주 동안 안 줘. 개새끼. 네가 잘못했네. 개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그거 얘기 꺼내면 나 강퇴하고. 아 이 새끼가 개새끼. 그러면 나는 그때는 진짜 리니지하면서 방송 존나 놓고 하던 시절하고 시청자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그때 얘 이미지가 약간 그냥 좀 이렇게 타격감이 존나 좋았어.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약간 럭키 2강? 맞아 맞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안 줘 꺼져 이렇게 하면 내가 철구식으로 그래서 얘들이 크크크 올라가니까 채팅창에다 개 병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2주 동안 그거 달라고 얘기 꺼내면 속 좁은 새끼 그지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복수를 귀엽게 한 거네. 그치 그치. 난 방송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진짜 삐었다는 거. 아 근데 진짜 K가 많이 싸우기도 해. 근데 그 정도로 얘가 그 BJ들 사이에서 제가 느낀 건데 보통 우리가 가식도 좀 부리고 좀 아유 예 이런 거 하잖아.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뭐 잘 나가는 BJ라고 더 숙이고 뭐 못 나가는 BJ라고 무시하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마음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야. 너가 많이 챙겨준다.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 아, 표정으로 존나 얘기. 형! 나 진짜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딱 긴 테이블 있으면은 잘 나가는 사람부터 이렇게 딱 앉혀 얘가. 철구가 딱 왔다. 철구 상석. 그 옆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앉자고 이렇게 놓고 좀 제일 어린애 있으면 감열사야? 제일 어린애 있으면 약간 술 좀 따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이 형은 프레임 존나 쉬운 게 제가 BJ들이랑 술 먹잖아요. 며칠 전에 얘기도 해줄게요. 며칠 전에 우리 한 8명, 10명 있었어. 그 뭐야 고기 먹으면서 뒷풀이 했잖아요. 나? 그때 나 있었니? 그때 고깃집 영암집 거기서 술 누가 계속 말았어요? 네가 계속 말았지. 저는 술은 잘 말어. 술은 잘 말아. 술은 진짜 잘 말고. 그래 막 막내한테 막 맞아, 이런 맞아. 거 시키고 저 그런 거 잘 안 해 안 해. 아 꼰대짓은 잘 안 하지. 꼰대짓은 제가 했죠. 오규야 몇 살이야 임마? 형이 이거 따르고 있는데 예. 내가 시켰죠. 아 진짜? 오규 씨는 몇 살이야? 스물 아마 다섯? 다섯인가? 스물다섯. 아니 이 형이 은근슬쩍 나 프레임 존나 씌워요. 얼마 전에도 그 방방바트집인가 철구랑 그 뽑는 거 뭐지 형? 판도라. 판도라 상자 하면서 이 씹새끼는 드립치면 방송 끝나고 전화 온다고. 내가 언제 씨발 니가 전화했냐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니가 전화해가지고 씨발 형 그건 아니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사과해라 미안하다. 마음에 담아놨고 담아놨네. 아 그래 미안합니다. 드립. 자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들 진짜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내가 일기인 거 알죠? 그지. 봉준이 팬들한테 묻힐 뻔했잖아. 시부레 그때는 콘텐츠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런 BJ의 삶이라면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태웠는데 임박이에서 확대했는데 봉준이가 보였어. 마치 송대기 사과문 마냥. 아니 확대하니까 뭐 아랍어를 써놨더라고. 아니래. 아니야? 아니래요? 좌우반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명 글이 올라왔어요? 본인이 또 올렸더라고. 아 커뮤니티에. 근데 나 그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지. 재밌으라고. 근데 그냥 바는 진짜 노빠꾸더라 보니까. 그치, 여기 땜통 생기고 그랬던데 이 새끼 좀 친하네. 해명해! 개새끼 해명해 빨리. 벌써 친해졌어? 송대기 해명해. 한번 봤습니다. 시상식에서 한번 보고 그 송대기 씨 주변인이랑 좀 알아요. 아 뭐 19 뭐 그쪽. 그 1943 하는 어디 살 패밀리? 안산 패밀리. 거기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 자,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그래요. 우리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최군입니다. 데크루 시대 최군은
어디에? 저거 요즘에 진짜 뭐야 뭐 있어? 똥 받아 먹자. 와 진짜 개돼지다 진짜. 그러네. 이게 뭔지 알아? 언제야? 우리 세아랑 같이 방송했었을 때 그때 주먹이 운다를 했었어. 진짜 15만 달인가 존나 사람 많이 찍고 해가지고 세아랑 나랑 최군이랑 셋이서 야 이거 우리 언제 저기 하지? 고깃집을 갔는데 처음에 말자. 우리 방송하고 나서 그래서 7천 달이 좀 찍다가 갑자기 주먹이 운다 하니까 2천 달이 떨어진 거야. 심지어 그 2천 명도 멀티뷰야. 셋이서 막 약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들도 당황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맞아. 그러고 나서 아이고 2,000명 감사합니다. 홍사랑 놀아줘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얼마 전에 나 인천 오는데 10만 개 미쳐줬잖아. 그분이야? 그분이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방 회장 달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갓성은 왜 간 거야 거기? 아 근데 죄송한데 지금 스페이스바를 미안 나 이거 일단 지금, 지금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천 달이가 됐어. 세아랑 나랑 최군이랑 모여가지고 있는데 주먹이 운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제 철구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컨텐츠잖아. 그치. 어그로 존나 끌려갖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셋은 이제 철구 똥 언제 오지? 셋이서 오매불망 철구 똥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있다가 철구 똥 딱 온 거야. 오니까 똥 받아 먹자. 똥이 달다. 들었어? 똥이 달다. 달다. 되게 귀엽네. 똥이 달다. 더 싸줘. 너무 약해. 아 똥 먹는 거. 아 존나 웃겼어 이거. 똥이 달다. 여러분들 눈치 볼 거였으면 안 하는 이날 이제 봉준이 약간 좀 매달 나가가지고 있었을 때 또 이렇게 형으로서 와줘가지고 그때 게임도 있었고 얼마 전이네. 네. 나는 오늘요 김봉준이의 형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술 많이 얘네 무엔터 끝나고 다 모였는데 나만 무엔터가 아니었어요. 만만 형이 야 그래 군아 군이 와야지. 야 군이가 없으면 안 돼. 갔더 옥규 새끼가 주문을 해요. 토마토년이 주문을 내가 다 했어. 작년 방송 대상 생각난 거야. 야 내 욕 존나 많이 먹었다 형 술 먹. 야 근데 많이 취했네. 거기서도 내가 옥규 챙겨 마토 챙겨 유지 형이 규민이 다 친해져 만만 형이랑 약간 지코 형 돼갔나 봐. 이 새끼 혼자서 방송 느리냐? 빙튜브랑 얘기하면서 오늘 뭐 콘텐츠 뭐가 문제지 짠하더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서도 콘텐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저때 좀 마음이 안 좋았어. 마토랑 옥규랑 이제 동생들이긴 한데 20대 초반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안 챙겨? 이렇게? 봉준이가? 아니 그 이 자리에서 이 화면 좀 이화면으로? 아니 방금 전에 그 이화면으로 할 말 있어? 아니 형 말씀하세요. 잘 안 채? 아 이거 해놓고 있어? 이거 해놓으면 봉준이 팬 좀 더 들어오냐? 500명 남았다고! 500명 남았다고! 조금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아니 옆에 철부산이 살짝 뛰어보라고! 천재요! 아 그래도 코치 형이 이렇게 우리 초대했는데 그래서 그건 맞지 진짜로. 그러면 일단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 좀 나누고 할게요. 네. 그러면 좀 시청자 더 들어오게 봉준이 개새끼는 얘기하세요. 예. 그 챙겨주러 딱 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제 좀 몇 시간 동안 술 먹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이제 그런 내용 자체는 없었는데 약간 봉준이 그 무엔터 들어가고 싶은 약간 데크루 시대에 약간 여기서 이제 내 자리가 사실 메이저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난 누구 밑으로 들어가? 난 누구 라인 타지? 약간 이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내가 사실 무엔터에 이제 봉준이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 사실 무엔터랑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감스트도 크루를 만들어서 이제 개건 MC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내가 나이스! 나이스! 별도 없습니다! 이제 환방, 이제 환방. 아이고! 대사만 다리 아무리 찍어도 다 했다. 봉준이한테는 사실 크루로 들어가면은 나는 좀 망칠 것 같아. 난 누구야? 아이고, 뭐야! 천국에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배달. 어, 내가 왜냐면은 엔터를 들어가면 엔터에서는 조금 내가 방방봐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꼰이 나오면 거기서 또 어린애들이 막 좀 싸가졌고 이런 걸 못 보니까. 근데 크루 특성상 무한도전도 보면 막 동생들이 형 괴롭히고 때리고 되잖아. 맞아, 맞아. 내가 봤을 때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나는 방해일 것 같고 나는 이럴 때 한 번씩 개건으로 가고 용병으로 가고 그리고 봉준이가 힘들 때 옆에서 다독여주는 뭐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날 그날 술 먹발 보면서 진짜 의외였던 게 저도 그 방송을 계속 보고 끝까지 봤거든요. 나는 형이 솔직히 말해서 무엔터를 들어가고 싶어서 봉준이 옆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도. 봉준이가 맞죠? 내가 봉준이가 그래서 이 자리 쓴 거야. 어, 딱 물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들어올 생각이 없다. 어, 들어오라 그래도 싫다. 그때 아마 나도 옷 입혀줬었어. 무엔터 옷 뭐 이런 거 입혀줬는데 아 무엔터 옷이 그 곰표 그건가? 곰표 뭐 상징이지 저게 아무래도. 안 입었어? 아니, 입었는데 이 새끼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한 거네. 맞지 맞지. 이 새끼 아 존나 영악해. 알았어. 야 형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들 아무도 안 데려가줘. 아이씨 막 갈 데가 없어. 뭐 감스가 날 받아주겠냐. 아니 들어갔잖아 여기. 공 같은 여우. 아 우리들. 아 그것만. 공 같은 여우야. 아하. 진짜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면 그 곰표도 안 입었을 거야. 안 입었는데 그걸 이제 입고 아 나는 안 들어가. 아이, 그래 뭐 입을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불러주기 좀 기다리고 있는.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고 나는 용병으로만 개곤 MC로만. 아 진짜로? 개곤 MC로만. 그러면 그 이왕 이렇게 크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 호텔에 관한 질문 없잖아요. 내질 아 우리 저는 질문이 저는 제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어요. 이제는 개인 방송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항상 예전에 얘기했던 게 야, 크루 방송이 너무 되면 재밌긴 하지만 결국에 신입 BJ가 올라오는 장벽은 더 높아지고 이제 더 이상 개인 방송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느꼈어. 이제 개인 방송의 시대 끝났어. 왠지 알아? 내가 인정하는 개인 솔방의 넘버원은 얘거든. 얘가 크루에 들어간 이상 끝났다는 거야. 얘는 진짜 빡꿈이거든. 그런데요. 제가 코트 형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나라고 생각해봐서 인방계라 코트를 검색했어요.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뭐라고? 자진 사퇴 좀 해라. 코트 버려. 잘하지 않아 너? 코트 버려. 아니 코트야 비글즈에서 자진 탈퇴 좀 해줘라. 이러면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더라고요. 맞지 맞지. 그런 얘기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뭐냐? 알보야. 뭐해? 아 이거 소리 계속 들리게 하네. 개 새끼가. 아니 뭐해? 내 누르지 말라고. 원래 저래.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형이요? 아니 형 잠깐만. 그 매니저님한테 화낸 거예요? 나한테 화낸 거예요? 나? 아 매니저. 매니저한테 화낸 거죠? 아니지. 근데 원래 그 용느 버려 이게 원래 용느님 적이었었는데 이제 뭐만 했다 하면 등장만 했다 하면 이제 코트 버려로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디언 포커가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비글즈 오디션 때 내가 나댔어. 많이 나댔어. 아 근데 솔직히 진짜 내 입장에서는 오디오 강박증이 있어갖고 저도 막 이렇게 채워야 되고 하는데 이게 철거 옆에서 막 털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분량을 못 챙겨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투머치를 했어 사실은. 잘했어.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게 보기 좋던데. 나는 철거 옆에서 그렇게 오디오 티켓팍 할 수 있는 거 너밖에 없다고 생각해. 대부분 이렇게 민심 보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뺀다고. 적당히 나댔어야 되는데 그 너무 나댔냐? 마이너 BJ들에 대한 또 정보 같은 거 정보력은 내가 이제 다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거든. 누가 누군지 낙지도 알잖아 심지어. 낙지가 누구야? 난 그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내가 그 방송을 보다가 방송을 켰는데 이 형이 진짜 3달인 BJ도 알고 있고 10달인 BJ의 사건 사고까지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 형 진짜 대단하다. 너 혹시 뭐 팬더 쪽도 좀 아니? 아니 나 다른 플랫폼은 전혀 관심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쐐기로 여러분 안 그래도 나 얘기하려고 뭐 했어. 뭔데? 우당탕 지수님을 뒤지게 빨아제꼈어. 아! 맞아? 근데 빨아제낀 게 왜 문제야?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존나 보고 배울 게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 뭐냐면 뭘 보면서? 아침 7시마다 출근하듯이 회사원처럼 차 안에서 방송을 매일 방송을 열심히 하시지. 그래갖고 와 저건 진짜 대단한데? 뭔가 나랑 완전 다르잖아. 그죠. 닥칠게요. 예, 닥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형 계속 빨아봐요. 주둥이 한 대만 때려줘.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앞으로도 크루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크루 생각은 없고 한 번씩 불러줄 때마다 개건으로 가면 참 영광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번 존나 나락 가봐야 돼. 아이고 20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티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요즘 진짜 완전 행복 방송이잖아요. 뭐 비글즈 때문에도 그렇고 형은 뭐 만만이 형 봉준이 형 봉준이 형. 아 진짜 저 죄송합니다. 야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정신없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예예
예,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잠시만요. 마이크 저기 눌러서 음소거. 라이프야! 아, 휴대폰 줘. 그래. 아, 랄프가 방송 잘 살리네. 아,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런 것도 인방의 묘미죠. 아, 그럼요. 예. 아, 근데 진짜 식은땀 난 거 보여. 아, 아니, 식은땀이 아니고 그냥 돼지 육수 아니야? 저는 아까부터 두 분이서 땀을 존나 흘리고 있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진짜. 아, 돼지는 특징 있잖아. 진짜 여기 땀이 존나 나만 안 나고. 이 방이 여러분들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이산화탄소로 가득 찰 것 같아요. 약간 파우 새끼들이 숨을 계속 헐떡쉬면은 옷도 젠장 존나 그니까 약간 던파 페스티벌 같은데 가면 진짜 파우 운이라고 약간 구름이 형성돼 있어. 구름이 아, 이산화탄소로 꽉 차가지고 형... 약간 파우 운이 형성될 것 같아. 어 약간 어 숨을 많이 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엔진이 좀 커서 예 미안합니다. 파워 우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지. 어. 아,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장마 처리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크루 얘기를 했었는데 나랑 한번 가야 된다. 어 아. 그래서 난 진짜 최군이 진짜로 그래도 뭔가 자기 길을 확실하게 굳건히 지키면서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너는 이제 방송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그럼 우리 야 뭐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하나 다들 그냥 하는 대로 가는 거지. 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원래는 최군 형이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중국어 과외를 하고 있어. 중국으로 진출할 거야. 이 지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어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니 그치 어느 정도 있지. 미친놈이. 하우지 부지. 미친놈이가 미친놈이가 롤로 아니라면 알잖아. 너도 남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어 개순이들이랑 이렇게 막 재밌게 놀고 이렇게 방송 재밌게 했어. 야 우리 입으로 뭐 배그나 할까요? 이렇게 막 미션 받고 하는데 시청자 수 계속 떨어져. 보다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알잖아. 이 새끼는 한 달을 하더라. 한 달 동안 밀더라. 저 개고집이 있어. 진짜 미친놈인 건 뭔지 알아요? 휴방, 장기 휴방이야. 근데 새벽 5시에 롤 방송을 켜. 그때 몇 명 봤지 알아요? 70달이. 근데 내가 그때 방송하고 있었어. 야 K야 씨발 최군형 70달이다 어떻게 좀 해줘라. 신비 소생술 좀 해줘라. 아니 미친놈인 게 새벽 5시 게임 BJ도 그렇게 안 해. 그쵸. 롤 BJ도 그렇게 안 해. 새벽 5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뭐 동공 풀려가지고 미니언 때려잡고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팬들한테 이걸 존나 쳐먹었어요. 너는 씨발 장기 유방을 때렸으면 쉴 거면 푹 쉬지. 뭐 애매하게 자꾸 방송 켜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걸 봤다. 최구나 알림 좀 보내지 마라. 질삭하고 싶다. 새벽 5시에 누가 네 롤바 놀라는 거 보고 싶다고 새벽 5시에 미니언을 왜 때려잡어? 맞아 맞아. 와 진짜 아, 그거 보고 나서 김봉준 씨 팬들한테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MC계에 나가서 또 활약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때 확 날아갔었죠. 그때 별명이 봉준의 개였어. 어. 봉준의 개. 딱 내 자리 노리더라고. 나 이 위 있을 때 딱 내 자리 노리는 사람 두 명 있어요. 김봉준의 최군 세야.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김봉준에게. 자, 세 번째 최군에게.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하, 진짜 내가 합방을 요청을 했는데도 안 나와. 자기 그냥 무조건 분내 길만 걷는 거야. 사실 보란 여러분들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컨텐츠 아니면 분내. 자기 길을 굳건히 가겠다 이거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 또 있어? 어? 비둘기 아니야? 이건 이제 나랑 이제 우리 공통된 질문이야. 어? 어? 코트는? 그냥 이거 저거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철구가 하라는 대로 뭐 이러는 대로 뭐 똥이라도 받아 먹으면 받아 먹고. 아, 뭐... 죄송한데 잠깐 배속 좀 늘릴게요. 아, 씨발 존나 느리네 개새끼가. 빨리 말해 이 개새끼야. 뭐고 하는 대로 어? 아, 배속이 야 여러분 봐봐 배속 1이지 배속 1이에요 여러분 배속 1 재생속도 1 재생속도 1이면은 그게 아니야? 어? 코트는? 그냥 이거 저거 오,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철구가 하라는 대로 뭐 이러는 대로 오 뭐... 좋다 듣기 좋다 괜찮지? 어 1.5배 말하는 속도 빨리 올리니까 좋다 1.5배속 하니까 너무 좋다 뭐, 똥이라도 받아 먹으면 받아 먹고 뭐하고 하는 대로 어? 비둘기 같은 년이지 걔는 응? 맞잖아 아 나는 오늘 코트 그 아까 철구랑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고 애처롭더라 우리네 인생에서 나 그게 연기하는 게 보여? 뭐 같은 비글 짓다 뭐다 하면서 뭐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뭐하고 하면서 막 주고받고 하는데 그 안에서
철구랑 이제 창현이 뭐 이런 애들한테 걔네 방식의 비글즈 이거에 녹아들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빠진 척하고 어 뭐하고 그러니까 좀 안쓰럽더라. 어 솔직히 진짜 안쓰럽더라 내가 봤을 때. 난 다 아니까. 어? 이거 인방글 딱 올라왔더라고. 그래. 그렇게라도 살고 싶으면서 그냥 어? 똥이라도 받고 싶고 뭐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 거지. 혼자 순대국밥집에서 순대국 하나 시켜놓고 옆에 소주 하나 놓고 그 저기 뭐야 낙견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낙견 형들은 지코 형 얘기하면 무조건 오고오고 해주잖아. 사실 지 맘들 팝티잖아.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형님 코돌깁니다 그 새끼 똥 받아먹는 새끼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진짜로 아 지금 1.2배속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더 느려요? 아 근데 나는 잠깐만 좀 걱정돼가지고 코트 형 방송 아 지코 형 방송을 모바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 뭐라 한지 알아요? 뭐라고? 여기는 2배속 없나? 아 왜 그러세요 혜님들? 아니 생방을 2배속을 할 수는 없잖아. 아, 맞잖아. 왜 그러세요? 생방송인데 자 여러분 아이고야. 자 다시 1배속으로 늦추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아유 씨발 왜 걔는 그대로 살면 돼. 나는 여러분들 나만의 길이 아 너 그럼 내 방송 많이 보고 이제 이랬다고 하니까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볼게. 네네. 응? 내가 1.2배속으로 할게 여러분들. 두음 이제 이게 최고인 거야. 두 음절 할 테니까 마지막 음절은 너가 하면 돼. 1.2배 1, 2, 3, 4 좌로 이기 우로 이기 좌우로 흔들라. 클럽 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흔들라. 클럽 왔는데 기분 좋다 아이가. 흔들라 이기야. 어? 그런 말 했던 아프리카 대표 파트너 BJ가 있습니다. 나 진짜 봐봐. 나도 최근한테 배웠어 이거는. 예. 죄를 지어서 어? BJ명이 죄군. 죄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죄군입니다. 왜 저러는 거냐고. 틀딸 군대 방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죄군이에요. 진짜. 아 저 양반 왜 그러냐고 진짜. 나는 이렇게 까는 BJ를 처음 봤어. 진짜 나 화들짝 놀랬다고. 방송 8년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BJ 처음 봤어. 아니 얘가 일배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나는 일배 안 해. 아니 어? 이게 너를 저격한 거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올라왔어. 너 확인했을 거 아니야. 확인했지 내 얘기니까. 얘기 좀 해줘 속 시원하게. 아 그리고 보다가 내가 이 형한테 내가 일배 관련한 걸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비슷한 것도 없고 그래 나 클럽도 안 다니고 형님이 혹시 나한테 약간 서운한 게 있었나? 속상하셨나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한테 엊그저께 전화를 했어. 형님 형님 혹시 저한테 좀 서운한 거 있으세요? 전화했어? 전화했어. 뭐야 최지철 때 있다고 증거 자려고? 그게 뭐야? 너 좌로 이기 우로 이기 했어? 내가 그런 거래. 아 뭐야? 내가 그... 진짜? 최지철 증거 영상이 있다는데? 아 맞아? 우리 카페 자기에다 좀 올려주고. 그래 올려줘봐. 나도 확인해보래. 매체에다 좀 올려줘. 한번 봅시다. 어쨌든 저는 일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 하지 않고. 저 이 새끼 모른 새끼예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모른 새끼예요. 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라인 아닙니다, 저. 아, 절대 안 해. 저 윤태훈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어제 지코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네, 형님 뭐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시다니까. 그런 거 없는데? 아 형님 뭐 제가 형님 요즘에 성대모사하고 그래서 서운하셨으면 형님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조만간에 소주 한잔 하자. 그렇게 또 일 단락이 됐어요. 예. 나도 사실 철구 똥 받아먹는 비둘기년 아니야? 이거 했었을 때 나도 저 형 왜 저러지? 아니 너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느릿느릿 프레임 씌운 건 철구고 나는 그 수장이고 수장 밑에 있는 그냥 저거 말단 사원인데 왜 나한테 이럴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코 형한테 보냈지 카톡을. 아 형님, 보냈어. 형님 잘했네.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판도라 상자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한마디 아름이 아는 여자 역캠 없어? 왜? 같이 2대2로 술 먹방 하자고. 같이 2대2로 분내 술 먹방 하자고. 이렇게 지코 형에 대해서 넣을 거였으면 나에 관련된 거 넣지. 형 나 인방글에서 별명 뭐예요? 내 안티들이 부르는 거. 그거 말해도 돼?
나 솔직히 얘가 지코 형 뺨 때리는 걸 내가 영상을 사실 넣으려 그랬었어. 내 생일 때? 너무 옛날이라. 그것도 제가 언젠가는 지코 형이랑 방송 썰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옛날. 진짜 옛날인데 그때 저 진짜 개 묻힐 뻔했거든요. 그 다음 두드러 맞았었거든. 그 다음 날 김인호 집 들이 때 와서 너 무릎 꿇었잖아. 그때. 아니 근데 뺨은 그렇죠. 어느 정도로 때린 거야? 난 그 짤로밖에 못 봤는데. 그냥 그대로 때려. 그대로 때려줘. 지코 형이야. 그대로 때려줘. 안 때려봐. 네. 싫어 비글즈라서. 내가 맞으면 맞았지. 아이고. 내가 비글즈를 왜 때려? 아이고 싫어. 철국의 비글즈들하고 방검복 입은 느낌. 아이고 든든하지. 든든하네. 아, 잠깐 이 정도로 뗐어요. 한 번만 때릴게. 이 정도. 아 이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 정도. 요보다 셌으면. 아 그래가지고 뭐 그날 뭐 사과하고 막 그랬었어? 아 그날 사과가 아니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인가 그 이노의 그 집들이 파티가 집들이 있었어. 파티. 어, 보성이 해가지고 뭐 지코 형이랑 여캠들도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너무 심하게 먹으니까 가서 잘못. 야 이거 올라왔는데 혹시 봐도 되냐? 최근 영상 증거 주소. 아 폴더 안에 넣어놨어? 폴더 안에 사대기움짤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니네 뭐지? 야 방송 니네 진짜 뭐 국정원 방송 같아? 이거 진짜 멋있어. 뭔가 탁탁탁 되고 좀 뭐, 약간 이 형 진짜 개 얼리어 답터거든요. 와 이게 바로 돼? 원격으로 넣어줘 저걸?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막 코트 형이 이렇게 컴퓨터 뚝딱뚝딱 하는 존나 멋있는 거 그래서 오 섹시하다. 그치 그치 그치. 아 이거야. 이거 그래 말 이거야. 아까 그보다 좀 더 센네요. 아, 네. 좀 센 센. 아, 자 얼마나 센지 한번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직방객님들. 아 지호랑 있고. 죄송합니다. 새끼가. 아니 저 뺨 맞고 표정이 존나 웃기다. 표정이. 뒤에 건호.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자 그래서 아 근데 지코 형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지코 형 여러분들 BJ들 알잖아. 진짜 싫으면 방송에서 언급 안 하지. 아예 언급 안 하잖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저도 그 별명을 만들어준 게 지코 형이에요. 생선 광어 회 시켜놓고 아 썩었네.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지코 형 대박이다. 그 형이 만들어준. 그 형이 또 프레임 많이 씌워주니까. 사실 진짜 아프리카에서 프레임 제일 잘 씌우는 게 지코 형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요즘에는 자기가 프레임을 당하고 있어.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코 형이 또 동생들을 보고 싶으니까 방송에서 좀 그립다. 우리 한번 뭉치자 하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걸 같아. 그리고 저도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지코 형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서로 까는 건 여러분들 애정 표현이야. 아, 그렇지. 진짜 싫으면. 언급 알잖아. 그 아예 근치고 걸어놓고 아예 언급도 못. 원래 그래 담면 이거 좀 쳐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제가 만났던 여자들 다 금치고 들어가 있잖아요. 아 실제로 만난 여자는 네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 안 돼? 에? 아니 그 사람들이 아는 그 그. 어 그래? 다 금치고 들어가 있죠. 오 한번 들어가서 쳐봐야겠다. 금치거리. 기억부터 희응까지 다 쳐봐야겠다. 금치거리는 거 확인해봐야겠다. 아니 근데 왜? 그 뭐 이거 공개 연애를 한 거 아니잖아. 전 다 들켰죠. 옛날에 막 있었어. 예전에 전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집에만 있는 제 팬이 선물해 준 인형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내 여자친구가 일반인이야. 근데 그 우리 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인형이 살짝 나왔어요. 뭐 그런 걸로 들켰다던가. 주로 그런 걸로 들키지 뭐 이렇게 샤워할 때 그 뭐야 이거 뭐야 샤워기에 비친 남자친구 뭐 수저에 비친 이렇게 주로 들키잖아. 저도 다 들킨 거예요. 저는 제 입으로 노래 살렸습니다. 여자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게 찍어서 올렸는데 저 화장실 케인의 화장실 타일 아니야? 진짜 그런다니까. 그렇지 맞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난리 났던 게 소화전 사건이잖아. 진짜. 우리 집 앞 소화전. 그땐 사귀진 않았어. 야 이건 얘기해 줘. 내 거 영상 볼 거야 안 볼 거야 지금 올라오니까. 뭐? 어떤 거? 나 아까 지코 형 말한 거. 매체세 있습니다. 매체세 있다는데. 매체세. 볼 거면 빨리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올라오니까. 오케이. 나도 궁금하긴 하다. 그 좌표가 있어요? 매체에 링크 있어. 링크도 있대. 링크 있어. 최근 형. 뭐 하러 클럽 왔는데 흔들어 흔들어 이기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놈 새끼야. 야 이 새. 새끼 맞네 죄구. 아 여러분. 와 지코야. 와. 아, 근데 왜 이렇게 환하게 웃어 지코요? 아이고 우리 수장님. 아 저거는. 야 유영상아 있어봐 보게 보자. 이렇게 경상도 말투로 토탈한다면 저분들만의 지역의 특색이고. 아 경상도.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한 거죠. 아 형
시크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요? 라데시코. 아이고. 아이고. 지역 특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노 뭐 쓰면은 일베냐 이래서 무슨 노 쓰면 일베냐. 알아서 녹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드디어 K 이제 짤테리 토크쇼 드디어 나왔습니다. K 바뀐 아프리카 판도 K는 어디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도 있어요? 다들 저렇게 안전빵으로 가네. 크루하고 있는데 우린 뭐예요? 다들 저렇게 크루하. 이 상황이 K가 네네. 언제적 방송이죠? 얼마 안 됐어. 이거 저 감스트가 크루 만든다고 선언했을 때. 그날. 아. 우린 뭐예요? 다들 저렇게 크루하고 있는데 우린 뭐예요? 저들은 월클이잖아, K야. 우린 뭐야?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거지. 해와 우리는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 그치. 저들은 정글의 왕인데 200만 유튜버들이고 가끔씩 한번 껴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K야, K는 K다울 때 가장 K스러운 거야. 넌 크루하면 안 돼.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시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시벌로. 시벌로. 아 근데 이건 진짜 K는 저때 너한테 들어가서 했던 게 그나마 너랑 이제 연결고리도 친하고 하니까 같이 우리 어딘가 들어가자. 그게 내가 봤을 땐 그게 좀 무엔터야. 공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엔터 같이 들어가자 한 거 아니야? 무엔터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고 좀 공감대 형성을 하자. 너무 우리만 그 왜 딴섭 아니냐 좀 약간 이런 걸 했는데 이 형이 K야 너는 K다워야지 해가지고 생각이 좀 많아졌어. 근데 나는 박진규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크루라는 게 사실 자기 시청자 수가 좀 없고 시너지를 통해서 자기 파일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유튜버 잘 되고 솔방만 켜도 뭐 만 명 넘게 보고 그지 많이 볼 때 많이 볼 때 인방텔러지 다시 아니 많이 볼 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가 쉽다고 크루를 가냐고 그래서 람보르기니...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 얘기 아주 잘 꺼냈어요. K 시청자 수 신경 쓰는지 자 볼까 이 존나 웃게 얘들아 이거 뭐 뭔데 라송님과 합방 중. 오. 왜 뭐가 왜 그래? 따이시야? 따이? 아 외지리한테 따였다고. 어. 진짜 가. 야, 영부인한테 따일 수도 있지. 영부인한테 따일 수도 있지. 좀 쿨하네요. 아 설마. 시조세한테 안 따이는 거 아니지? 봤어요? 시조세한테 안. 이러고 나서 5분 뒤에 따인다고 씨발! 들지 마 이 개새끼야! 닥쳐봐. 하지마 이 개새끼야! 5분 뒤에 따. 아 이거 내 거잖아. 조세. 아니 이거 네 거야. 이거 이거 내 거야. 하지마 이 씨발! 야 미안합니다. 치트키 썼네. 아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거 근데 약간 좀.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웰던이 내가. 진짜 봤어? 아이고. 조세. 표정. 야 진짜 개썩었다 진짜. 조세 팬분들 어서 오세요. 시조세한테 안 다니는 거 아니야? 야. 야. 캠 좀 크게 좀 봐요. 야 저거 진짜. 아이고 아이고 뭐 하게. 네네네. 시조세 크루 들어갈 수 있나? 잉? CK 안녕하세요 CK입니다. 예. 어 CK 예. 어감 좋네. 아, 시청자 따잇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 방송에서 말 조심해야 돼. 조용히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와. 진짜 아차했어요. 예 네, 진짜 아차. 개 웃겼어 나 이제 저거 보고 나서. 저 편집 누가 했어요? 저 랄프가 했죠. 개 씨. 랄프야! 잘했다. 자 바로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몸 안 타야. 자, 시청자 신경 쓰는 거야. 자, 다음. 아, 이거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까? 아, 이거 다 빨라.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래. 자, 빨리 가시죠. 아, 우리 빨리 끝내야 돼?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 물론 BJ가 시청자 수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유독 너는 좀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저는 유독 안 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형들에 비해서, 그치? 뭐 주변 BJ들에 비해서 유독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아예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래도 막 진짜 형이 말했다시피 먹방하는데 만 명 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막 진짜 한 3, 4일, 진짜. 5, 6일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차피 지금 뭐 다들 크루 시대고 막 그러니까 맞아, 맞아. 요즘엔 차라리 좀 시청자 수보다는 별풍선에 좀 다시 욕심. 별풍선 쪽으로. 왜냐면 그렇게 자기 위로 해야죠. 풍중해야지. 한 달을 괜히 쉬고 아 이제 혼자 이제 솔방 할 때 진짜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는 이제 하긴 했었어. 야 쟤 왜 저렇게 많이 보냐. 아 존나 열받네. 근데 어제 그런 일 있었어요. 어제 성지합창단 했거든요.
K랑 딱 둘이서 이렇게 딱 있는데 진짜 따고 싶은데 안 따져. 한 500명 남았어. 딸 수 있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텐션 올려서 하자 하는데 갑자기 도화를 딱 소환하는 거야. 와, 이 새끼 뭐 시청자 수 신경 안 써? 신경 쓰잖아. 그게 아니고 형, 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저는 진짜 계획적인 방송이 없어. 없어. 어제 도화랑 합방도 원래는 안 정해져 있던 완전 거고, 그냥 즉흥. 완전 즉흥이었고 제가 그냥 도화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도화랑 싸웠어 가지고. 잘했네. 또 싸웠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 꿇어 가지고 풀었어. 근데 진짜 이 형 말이 맞아. 나도 그래도 중간중간에 잠깐 보라 몽롱 누구 있나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코칭이 다 따라잡았는데 그때 딱 도화가 공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시키면 안 되더라.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도화랑 나랑 싸운 걸 다 알아가지고 다 막 저한테 아 빨리 풀어라고 막 고말쑥 맞춰도 그랬었거든요. 도화 표정 봐. 와. 그럼 자 정리를 좀 할게. 첫 번째, 동화한테 욕 안 하기. 두 번째, 후레 삼배 안 시키기. 세 번째, 싸움은 용용체로 싸우기. 둘이 뭐 사귀고 왜 이렇게 길어 영상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 야 근데 왜 몇 번 싸우고 몇 번 그렇게 손절하고 몇 번이냐? 이때까지 수도 없이 싸웠는데 근데 얘가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담아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장난으로 야 씨발로마 야 뭐 이랬다 저랬다 했는 것도 얘는 다 상처로 받아들여. 맞아. 그래서 얘한테 앞으로 진짜 잘하려고 어제 제가 뭐 막말로 제 그 여자친구보다 더 잘해줬어요. 채인 누나가 그러더라. 채인 누나가 얘 욕하는 톤 성대모사인 것 같지? 씨발로마 네가 욕할 때 그 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도화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좀 약간 담아놓고 쌓아놓았다가 형, 나중에 눈 감아. 왜? 아예 그래 눈 감아요. 채팅창 잠깐 보지 마. 아 따이? 아 연보성한테 따였어? 아 이거 아니 따이는 아니, 당연히. 아유 그거는 2만 명이 넘네. 나는 있잖아 여러분들. 따여도 돼. 에 따여도 되고 내가 따이기 싫은 사람은 누구냐? 창현. 창현. 장현이 형 건들지 말라니까. 어? 너 안 겪어봐서 그래. 알겠습니다. 네네네. 조만간 창고 대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착 안 하기. 어? 집착 안 하기. 집착을 해? 아 이게 어제 다 얘기했던 건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몰래 연애한 스타일이잖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화랑 이런 주변 친구들 진짜 자주 만났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의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맨날 전화하고 왜 나랑 안 만나줘. 스토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이게 뭐냐면 그 이 동생 한 명이 유행을 시킨 건데 젤리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 이게 뭐냐면 젤리가 뭐야? 위치 추적. 위치 추적 어플이래. 위치 추적 어플이고 배터리 몇 프로 있는지 보이고 어디 가는 중인 거 보이고 막 집인지. 근데 이걸 내가 유행 시킨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했어? 네가 도화한테 깔았어? 야 잠깐만. 너 이거 유튜브 컨텐츠로 하려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로 동생들 관리하는 거야? 아니 관리가 아니랄까요. 야 미친 거 아니야? GPS를 심어가지고. 아니, 악마를 보았다 보면 이병헌이 맥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게 아니고 아, 미쳤다. 내가 도화 깔겠나? 아닐걸요? 도화가 먼저 깔았어. 아니 근데 아니 들어봐. 이 어플을 깔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같이 있어. 그럼 휴대폰끼리 이렇게 그걸 켜고 두 번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주변 친구들한테 공통적인 친구들한테 우리 여기서 놀고 있어 이렇게도 알릴 수도 있고. 좋은 그런 모여서 놀고 하는 그런 거. 모여서 놀고 이렇게 뭐 이런 거지. 제가 뭐 도화가 여자 친구도 아니고. 예. 정말 이 순간에도 K가 정말 부러운 게 뭔지 알아? 왜? 너나 나나 이런 짓을 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우리 난리났지. 우린 뭐 뒤졌지. 예. 진짜로. 업가 정배우 다 물었지. 야. 진짜 제가 억지로 깔게 한 게 아니고 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랬었구만. 그래서 저 어제로 그 10년 압수 당했습니다. 뭘 다 당했어? 젤리 10년 압수 당했어. 아 진짜 앞으로? 네. 잘했다. 난 젤리라는 어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너무 웃긴 거야. 야 젤리 광고 아니야 이거? 그만 봐. 도화가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게 이제 너가 도화한테 시발려가 이렇게 욕하는 거. 욕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래서 어제 화해하고 잘 얘기했어요. 그래 또 다음 달에 도화 언니 결혼식이니까. 장담하겠습니다. 이 새끼 올해 안에 또 싸웁니다. 나도 그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막 서로 언팔하고 아우 뭐야. 저는 그때 되면 제가 도화를 놔줘야죠. 아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기로. 에이.
만약에 싸우면. 근데 진짜. 너가 도아한테 불만 있는 건 없잖아. 없어요. 항상 도아의 불만 때문에 둘이 약간 관계가 그랬었던 거잖아. 제가 장난을 치면 도아는 그거에 상처받았는데 안 인척을 했던 거 있죠. 아~ 지금까지 쿨한 척 하다가 결국에 폭발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왜 폭발하냐. 평생 받아주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랬구나. 부럽다 씨. 나도 부러워 씨. 그러니까 저런 여사친이 있다는 게 부럽다 씨. 나도. 자 우리 이제 그 아 잠깐만 이거 아니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자 자 우리 저게 뭐야? K의 마지막 질문. 창현 형 맞아야 하는가? 예 맞아야 하는가?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뭐 영상이 제목이 맞아야 하는가? 세요. 가만히 계세요. 다들 가만히 있어요. 왜? 뭔데 이거? 네. 예 여보세요. 아니, 아 이건 아니구나.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자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다 유튜브에 편집돼. 유튜브에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좀 했었던 건데 요거는 그냥 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현 형이 오늘 똥을 야무지게 줬어. 이거는 창현 형한테 내가 앞으로 잘하겠어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존나 가식적이다. 아 창현 형한테? 창현이 형 있잖아요. 이 돼지 새끼가 오늘 형 존나 깔 거라 그랬었어요. 숨도 못 쉬게 만든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존나 말렸어요. 사랑합니다 형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보라 인방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있어요. 안 그래도 네. 이제 데크루 시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자 요거 볼게요. 아이고야 최근에 영상도 있어. 밥서연님이 비글즈 오디션 때 봉키 천에 한 다음에 겜방에서 봉키 천에 하면서 F킬라 봉준이 팬 비함. 집 앞에서 장례집 해버림. 영상 봤어 너? 그건 뭔 봤어. 소리야? 이때 당시에 못 볼 때. 이게 비글즈 오디션 때. 비글즈 오디션 가서 봉키 천에 외치고 나가서 겜방 켜서 벌레약 뿌리고 절 두 번 해버림. 사과 안 한다고 해놓고 집 앞에 찾아가서 우는 척하고 부금 들고 절하고 거지랄해서 경찰 찾아오는. 나 먹은 게 김치 냄새네. 아니 이걸 니들이 왜 다뤄? 응? 이걸 왜 다루면 안 돼? 안 되나? 아니 각자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뭐 어때서 다룰 수 있지. 인방길 정도가 오라고? 응. 선 넘은 건 팩트니까. 아바타 소개팅은 좀 이따 시작할 거예요. 엄청 길다. 넘기하게. 넘기자. 훈련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좀 딱 얘기해도 돼요. 이게 대박이야. 는 양말이냐? 그냥 내 생각 얘기해도 돼? 진지하다. 내 생각 얘기해도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 뭐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좀 들어왔는데 봉준이 팬분들이 들어왔겠죠? 아니 그 봉키 그만해! 그만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답서연을 깔라고 한 게 아니라 최근에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 새끼 깔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임마겔이나 이런 데서 말이 많던데 왜 네가 뭔데 지령을 내리냐. 그치. 저는 이 봉준 뭐가 싫었던 거냐면 저는 봉준이가 그 지금 좀 약간 무슨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잖아요. 맞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막 외딴성 막 이런 뭐 이런 프레임이 제가 싫어가지고 그래도 봉준이가 좀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랬는데 좀 투머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 좀 보지요. 아 보자고? 봐도 괜찮겠어? 네 봐도 돼요. 그래 못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딱. 아니 진짜 형들 너무 좀 느슨해졌는데? 아, 저런 애가 봉준이를 까고 봉준이 팬덤을 비하할 정도가 됐어 형들. 형들 옛날에 막 방송국에 몇천 개씩 글 쓰고 봉준이 족같이 하면 지랄하고 봉준이 건드린 사람 진짜 반 조져놓고 그거 기억 안 나요? 형들 나이 먹었어요? 아니 요즘 인방길이나 이런 데나 뭐 이렇게 형들 왜 이리 집밥됐어요? 클라스 다 뭐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봉준이를 뭔가 자꾸 제외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 이럴 때 형들이 존나 나서가지고 개 두드러 패고 그래야지. 봉준이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봉준이 안티들한테 봉준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블랙 먹을까 봐 몸살이는 거임. 여기까지 보면 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엔 별거 없어요. 이게 진짜로 좀 약간 이제 케인은 봉준이를 좀 챙기고 싶고 워낙 또 이렇게 또 동생 잘 챙기고 워낙 사람 잘 챙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너는 또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 너가 이제 뭐 방송에서 딱선 씨한테. 저는 뭐 그분한테는 별로 안 했어요. 저렇게 얘기한 게 바고 뭐 그분이 잘못하긴 했죠. 근데 이게 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뭔가 투머치일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그냥 저는 진짜 봉준이의 안티들한테 좀 지랄 좀 해라 좀 이거였어요. 근데 뭐 채팅창에 선동이라 그러는데 뭐 분란을 조장하네 그러는데 그 봉준이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라는 건데 이게 왜 나는 자꾸 팬덤 싸움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봉준이의 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영상을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나 사과 안 한다 뭐 이랬다가 무슨 F킬라를 F킬라를 막 뿌리질 않나? 너 영상 못 봤지? 그 다 못 봤어. 영상 봤어? F킬라 뿌리는 거? 그 짤만 봤어요. 짤만. F킬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선동이라고 어떻게 선동이라는 거? 아무튼 K가 한 거. 아 K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F킬라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또 장난치고 가가지고 약간 상복처럼 입고 나서 절 두 번 하고 나서 약간 그랬던 모습을 딱 보니까는 약간 조금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뭐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아 저게 끝이에요?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나는 그 땁서연? 그 양반이랑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합방을 해서 한 간단하게 한 4시간 동안 술 한잔 하면서 되게 좀 잔소리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참교육으로. 근데 사실 땁서연을 보내는 방법은 이거야. 뭘로? 얘랑 우결시키면 돼. 알았어. 바로 키가 난다 씨발. 키 무척 뿐데. 키 무척. 야 땁서연 니 키 무척 뿐데. 얘랑 이어주면 돼. 품어라. 네가 품어. 호구로 끌리겠다. 야. 자, 근데 저희가 준비한 이제 그 짤터리 토크쇼는 딱 여기까지고 이제 간단하게 좀 먹방을 좀 하고 그러고 끝내는 거. 어차피 따위 된 거. 여기 좀 프리 토킹하면서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게 막 많이 준비한 건 없어요. 네. 야, 근데 나는 지금 방송 중이지만 아프리카 이런 시대가 와서 좀 좋다. 지금 전체 순위가 보라가 다 탑이니? 롤 이런 거 아니고? 아니요. 롤 한 명 있어요. 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라가 많지. 아니네. 롤이 아니네. 그 민조. 그치. 다 보라네. 그러니까. 와, 이런 날이 또 왔다. 그쪽만 더 얘기하고 있죠? 저기 뭐야. 밥 오니까. 이런 날이 또 왔어. 여러분들 진짜로.